올여름 매실청 담글 땐 착한 내 몸을 위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몸에 흡수를 줄인 백살 자일러스 설탕. 매실청이 더 건강해집니다. 착한 내 몸을 위한 백살 자일러스 설탕. 작년에 공연장에서 한번 만나고 지금 두 번째로 만나는데 말이죠. 네. 부모님하고 또 다 가족들이 와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예. 어디 계시죠? 아마 뒤쪽에 네. 서 계실 것 같은데. 네. 네 자리가 없어요. 한 열 몇 분이 지금. 예. 왜냐하면 또 태희가 방송 끝나고 바로 서울로 가야 된대요. 태희가 옛날 어렸을 때 울산방송 UBC에 출연한 자료 화면이 있습니다. 유비씨에 출연해서 네. 뭘 했나요 그때? 아 유비씨에서요 그때 제가 밴드 이름이 청산가리라고 했었는데 청산가리 청산가리라는 이름으로 나오기 그래가지고 아마 청산의 가리로 나왔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외국 밴드 그 레이지 어게니스트 머신이라고 예. 굉장히 과격한 밴드 네. 음악을 했었는데 오. 굉장히 과격하게 나왔어요. 영원히 지우고 싶은 기억이었군요. 네 안녕하세요 핸섬 피플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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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보컬을 맡고 있는 태이고요. 저는 건방과 핸섬을 맡고 있는 최영호입니다. 네, 핸섬 피플에서 기타와 핸섬 피플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선글라스를 절대 벗지 않는 네, 엄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 네. 밴드 음악의 매력은 뭔 것 같아요? 솔로를 할 때보다. 일단은 그 밴드 음악과 솔로의 차이라기보다 저는 이제 보컬리스트로서 그 발라드 장르를 네, 쭉 네. 앨범에 담아왔습니다만 그렇죠. 제 생각이랑 저의 어떤 음악적인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시작부터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부터 또 밴드 멤버들과 함께 작업을 해가고 연주를 해가고 그렇게 그렇죠. 또 앨범에 실리고 이런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즐겁고 조금 살아있는 듯한 이거야말로 저의 어떤 음악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작인 듯한 어떤 예,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밴드 음악에 대한 갈망을 늘 하고 있고 지금은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One step, two step, first baby and three step, first step, next baby. Come on baby, come on lady. Come on no matter, no matter whatever you. Bum bum, let's bum bum, let's bum bum, let's bum bum, let's bum bum.
흐름이죠. 그래서 더 못 있는 어딜 가봐도 한 번씩 들려오는 그 사람 부르는 것도 아닌데 어느새 고이는 그리운 얼굴 눈물에 축축히 젖은 손을 만지다 한없이 그 사람 원망만 뭐가 그리 싫었냐고 목 청껏 소리쳐도 끝내 미안하단 말만 행복하란 말만 헐 가슴에 못 박힌 사랑이 될까봐 죽어도 말 못할 추억이 될까봐 뒤쳐울 수도 다가설 수도 없는 내 맘은 이젠 눈물로만 채워가요 나 없이 웃는 얼굴 어떻게 웃을 수 있냐고 평소 하던 욕을 하고 마음껏 소리쳐도 끝내 고마워 단 말만 잘 지내라 말만 헐 가슴에 못 박힌 사랑이 목소리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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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부끄고만 너의 동그란 까만 눈이 난 좋아 공룡책을 보다 보면 만나고 싶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 미래의 아이들이 네 사진 보면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아서 하는 밴드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백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영씨 네, 퍼커션이랑 우클렐레 맡고 있습니다. 조준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준호 씨. 네, 아코디언과 건반 맡고 있는 안복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복진 씨. 네, 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손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손현 씨. 네 분입니다. 울산이 고향이세요. 네, 네. 네. 어떠세요? 이렇게 홈타운으로 돌아오신 소감이. 네, 네. 지금 일단 홈타운도 홈타운이지만 이렇게 공연 처음 시작하면서 느꼈던 게 이 아마도 서인국 씨 팬들이겠죠. 정말 반응들이 좋은 것 같아서 오늘 정말 이 공연을 끝낼 때쯤이면 내 팬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좀. 아, 멋있다. 생기는군요. 네. 아, 정말 근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아니 근데 진짜 지금 벌써 매료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서 하는 밴드를 보러 오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좀 감사드릴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 고향이 울산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서 부모님들을 자주 못 뵈는데 마침 오늘이 저희 아버지 생신이세요. 아, 그런데 아버님 와 계세요? 네 지금 와 계시죠. 와 계시는데 지금 뭐랄까요 뭐 큰 선물은 아니지만 이렇게 네네. 그래도 잠깐 와서 얼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듀란 측에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버님 조준호 씨 아버님 어디 계세요? 딱 봐도 똑같이 생기셨어요 네. 잠시만요 멀리서 정말 똑같이 생기셨죠? 멀리서도 네 야. 누가 봐도 조준호의 아버지시다 아버님 네. 아버님만 딱 보이세요 지금 여기서 야, 왜 이렇게 되게 잘생기셨다. 네, 네, 네. 조명 켜놓은 것 같네요. 네. 와, 아버님, 지금 후광이 비치세요, 뒤쪽으로. 언니, 너무 약간 멋있으시죠? 서양 네. 그러니까 외국 분이신 것 같아요. 저보다 수염을 먼저 기르셨어요, 아버지가. 당연히 그래서... 먼저 기르셨겠죠. 예, 조선 씨가 나중에 태어나셨는데. 그렇겠네요. 네, 예, 예. 그렇겠네요. 그러네요. 네, 네. 네. 아, 아버님, 지금, 예, 잠시만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예, 아. 아버님 진짜 멋지시네요. 어? 아버님도 혹시 음악을 하시진 않으시나요? 그래도 다 이렇게 물려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음악을 하는 게 아닐까. 어, 그럼 아버님도 음악을? 음악을 하시진 않는데요. 네네.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아, 네. 그러시구나. 다음에 아버님을 한번 초대를 하셔야 되겠네요. 아버님은 울산에 계속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아, 좋습니다. 자주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가 살 수 있게
마지막 곡 한 곡 불러드리고 저희는 물러갈까 합니다. 저희는 거리 아 이런 기분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네? 두 잔의 커피 아 여러분 그 그걸요? 두 잔 두 잔 불러드릴까요? 딸 네 야, 저희가 인기가 좀 있는 편이었네요. 막 사람들이 노래도 막 다 알고 그러네. 예, 와 되게 신기하다. 네? 아 작년에 아~ 그 보신 분들 오신 거예요 오늘? 아 저희 혹시 진짜 저희 알고 보러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 어머 제법 많이 오셨네요. 예. 그렇구나. 일단 저희 그러면요. 네 알겠어요. 작년에 그 딸꾹질 그게 듣고 싶으신 거죠. 네. 그 마지막 곡으로 딸꾹질을 불러드릴게요. 네네. 네. 그 노래를 불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잘 안 부르는 노래긴 한데 이게 사실 왜 잘 안 부르냐 오늘 저희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 노래가 저희가 가진 어떤 방대한 레파토리 중에 어떤 경망스러움의 끝을 그러니까 저쪽 끝에 있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너무 경망스러워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늘 이 노래를 듣는 걸 보고 되게 저희를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쳐다보기도 민망한 그런 노래예요 이 노래가. 작년에 괜찮았어요. 이게 서로 이제 좀 덜 불편하고 덜 민망하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크게 소리치고 크게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서로 보면서 네. 아, 네. 아, 이 정도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좀 이따가 노래 시작하면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 그러면 아마 서로 저희도 예, 저희도 덜 민망하고 여러분들도 되게 즐겁게 공연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으로 좋아서 하는 밴드의 딸꾹질. 한 소심한 남자의 아주 슬픈 고백 경험담을 담은 노래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원, 투, 원, 투. 이렇게 신명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나는 알고 보면 소심한 남자라오. 수년간 말 못하고 혼자서 마음만 졸이다. 오늘 큰맘 먹고 고백을 하려 하오.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러 세워 놓고서 고르고 골라 내 말을 이제 시작하렵니다. 얼레리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조심스럽게 방문을 걸어 잠가 놓고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반갑습니다. 뒤란 가족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씨름 선수를 하다가 이제 가수로 직업을 바꾼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도현 씨. 아, 울산 출신이시죠? 네, 네, 제가 울산 20년 동안 살았죠. 야, 그러면은 얼마 만에 온 거예요, 울산? 자주 와요? 지금 한 두 달 만에 온 거 같아요. 두 달 만에 온 네.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모님들이랑 다 계시고? 저기, 저쪽에 앞에. 아, 저기 앉아 계시는군요. 엄청 뜻깊은 것 같아요. 저희 뭐 친척 동생도 왔고 형도 왔고 그리고 또 친구들도 왔고 친구들은 군대 갔죠. 친구들은 군대. 아쉽다. 네. 그럼 같이 이렇게 씨름하던 친구들 예전에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죠. 걔들은 운동하고. 운동하고 있고요. 네. 뭐 오늘 같이 안 왔어요? 네, 오늘은 저희 그냥 가족들, 친척들. 가족들만. 네.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무래도 네. 거기서 인기를 많이 얻으셨잖아요. 예. 그때 혹시 기억 중에서 뭐 힘들었던 기억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그래도 일단 오늘 자꾸 풀만 먹이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풀만 그 전에 육식을 좀 많이 했었어요? 둘 다 많이 했었잖아요. 다 많이 하다가 모르고 막 먹다가 가니까 이제 육식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통닭도 몰래 막 시켜 먹고. 아 몰래. 네. 그것도 나름대로 재밌었겠네요, 그죠? 네, 재밌었어요. 그럼 좋았던 기억은 뭐예요? 좋았던 기억 그냥. 제가 사람들 많은 관객들 앞에 노래 부를 수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좋아요. 세상은 늘 깨어있듯이 언제나 나의 대답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모든 걸 돌려줄 때도 다시 한번 태어난 때도 언제나 나의 선택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난 달려갈 거야 널 데려갈 거야 두 손을 잡고 어디든 갈 거야 숨이 턱까지 차올라와도 너만 있으면 이 세상을 다 가진 거야 가슴에 겨울이 와도 절대로 나의 사랑을 식을 줄 모를 테니까 난 달려갈 거야 널 데려갈 거야 네 손을 잡고 어디든
세상에서 내 손을 잡은 널 믿으니까 달려갈 거야 널 데려갈 거야 너 함께라면 뭐든지 할 거야 나의 가슴이 타올라와도 태양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난 달려갈 거야 널 데려갈 거야 그 손을 잡고 어디든 갈 거야 밑까지 차올라와도 너만 있으면 이 세상은 다 가진 거야 감사합니다 너의 뒤로 먹은 그림자 위로 마지막에 희름을 불어 슬퍼도 울진 않아 눈물로 보내진 않아 네 이름을 계속 난 불러 그 이름이 노래가 되도록 널 붙잡을 오랜만에 고향에 오셨는데 네. 고향에서 이렇게 무대를 가지신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사실 3일 전에 울산을 다녀왔고요. 네. 이렇게 정말 정식 가수로서 그럼요. 울산에서 이렇게 공연한 건 또 처음이거든요. 사실 그 전에 뭐 가수 지망생일 때 무슨 공연 같은 거 있으면은 이렇게 참석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 정식 가수가 돼서 해서 되게 감회가 되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제가 드라마를 또 드라마 들어왔어요. 네, 주인공이에요. 아이야. 네. 잘했다. 그쵸. 잘했어요. 네. 어떤 드라마입니까? 응답하라 1997이라고 이제 오. 97년도에 네. 얘기를 이렇게 이제 향수병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7080 얘기는 많이 있는데 네. 90년대 얘기는 많이 없잖아요. 그 민국 씨와 함께 활동하는 가수 중에서 네. 저 노래는 정말 탐난다거나 나도 한번 불러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곡이 있을까요? 있다면 짧게 한번 불러봐 주실 수 있나요? 하셨어요. 그런 노래요?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너무 많죠.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 노래는 저분보다는 내가 입었으면 조금 더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그런 곡은 없나요? 그런 혹시? 노래요? JK 김동욱 선배님의 제 노래 저기 민국 씨. 네. 사회생활을 잘하시는 건 알겠는데. I could say I love you, it hurts me deep in my heart. 그냥 울린다면 나 용서처럼. 네, 이 노래. 와, 이 노래 알고 계시는군요. 네, 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노래방에서 네.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그때도 굉장히 조숙하셨군요. 네네. 여자한테 좀 불러주셨어요? 꼬시려고. 아이고. 나 용서하죠. 어땠어요? 네. 효과가 있었나요? 이 노래 불러드렸을 때? 모르겠어요. 별로 효과는 없으셨나 본데. 자, 귀란 가족들을 위한 애교 3종 세트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뭐 애교 3종 세트가 원래 있나요? 애교 3종 세트요? 예전에 했던 건데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한번 해볼게요. 네. 부탁드릴게요. 저 눈 가리고 있으면 돼요? 여기 남성분들도 꽤 계신데 그러니까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제 의지가 아닙니다. 네, 부탁을 받은 거고요. 옆에서 시켰습니다.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이치 보살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라 그러지? 더 남자의 어떤 향기가 더 물씬 풍기는 것 같아요. 살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더. 네, 지금 살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안 힘드세요? 지금 보기에도 굉장히, 뭐, 보기에는 멋있는데, 네. 혹시라도 이렇게 에너지가 좀. 사실 많이. 힘들죠? 힘들고,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많이 힘이 딸려요. 근데 왜 이렇게 살을 많이 빼야 되는 거예요? 브라운관의 어떤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기서 뭐 살짝 말씀드리자면, 제가 영화를 영화 들어가요? 예. 오 진짜? 네. 예. 뭐, 또 살짝 제 자랑을 하자면은 또 하려고? 예.
뭐 하려고요? 주인공입니다. 네, 와. 울산에서 노래 부를 때마다 진짜 심각하게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사실 무대 경험은, 그러니까 무대 경험이라는 추억이 울산에서 굉장히 많아요. 가수가 돼서 추억이 더 많겠지만, 가수가 되기 위해서 무대 경험을 쌓았던 경험들이 울산에서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 돌아와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네, 여기가 굉장히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울산에 와서 다시 한번 너무나, 기쁩니다. 사실, 자, 무대적으로 눈을 못 내리겠어요. 예, 저희 어머니는 제 공연을 자주 보러 오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네 이렇게 왜 이렇게 아 정말 팔짱을 끼시고 무섭게 보시는지 아무튼 굉장히 뿌듯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노래 부른다는 게, 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근데, 사실,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은 이래요, 저는. 이만큼 저는 많이 컸어요,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네. 한 친구 맘이 눈치 없이 또 내게 물었어 몰라보겠다고 다이어트 하냐고 내게 물었어 자꾸 물었어 난 그럴 때마다 자꾸만 시간나 네가 어떤 게 내게 어떤 게 그대 때문에 난 밤도 못 먹고 그대 때문에 난 잠도 못 자서 싶었지만 눈물이 날 것만 같아서 웃고 말았어 누가 울어도 자꾸 울어도 니를 하나 꺼내지 못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쏟아져 누가 봐 그게 웃고 생각날까봐 딴 얘기만 해도 그럴수록 네가 자꾸만 더 그리워 돌아오는 길에
있어. 그만 참지 못하고 울어버렸어. 예. 정말 쉽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이 시간에 날 너무 많이 믿지 마. 스치는 사랑처럼 너무 빨리 내 맘이 변하길 원치 않아. 천천히 가. Please my leader. 살짝 긴장감 내겐 그게 필요해. 앞서가는 게 버릇이 나니까. 지난 입맞춤부터 생각하는 그런 사람. 울어보이긴 싫어 나 받아줄래 일어나. Hey. 진짜 널 알고 싶어. 널 갖고 싶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성남동 시계탑 사거리 보석사랑에서 주얼리 세트를, 맛있는 한우 전문점 촌당 숯불갈비에서 식사권을, SBS 방송아카데미 울산 캠퍼스에서 메이크업 브러쉬 세트를 드립니다.